경남 지역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친박 비박계 간의 대결에다 홍준표 도지사 측근 인사들의 대거 출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선거구 축소 움직임까지 변수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경남 지역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는 창원 지역 선거구의 축소 여부입니다. 축소할 경우 창원을 마산 창원 진해시로 재분리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구가 축소되는 안이 나온다면 마창진 분리 법안 추진을 포함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구 축소를 저지할 것을. 지역구가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창원 지역 야권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교과서 논란 때문에 수면 아래로 잠깐 내려갔지만 새누리당의 공천 주도권 향배는 경남에도 큰 충격파를 던질 전망입니다. 안홍준, 이주영, 박대출로 대변되는 친박계와 조혜진, 이구년, 여상규, 신성범 등의 비박계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소위 홍준표의 사람들로 불리는 인물들의 대거 출마입니다. 대략 현재까지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저울질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윤한홍 최고식 양 부지사와 오태환 정무특보 그리고 조진래 조문환 전 의원이 마산과 진주갑을 함안 의령 합천 양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정장수 도지사 비서실장도 김해을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태호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현역 물갈이론도 새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구년, 이주영, 안홍준, 김재경 의원 등 3선 이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위 낙동강 벨트에 대한 야권의 만만찮은 도전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양산이 분구가 되면 야권 변수는 큰 바람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열을 앞둔 내년 총선. 새로운 변수들이 속속 불거져 나오면서 경남의 총선 구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전망이나 예측이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KNN 진지훈입니다.